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도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자매님께는 참 아름다우십니다. 형제님께는 참 멋있으십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있는 분들에겐 뒷모습도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하고.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용호 마을에 사시는 김요석 목사님께 이웃 마을에 사시는 양 집사님이란 분이 이른 아침에 찾아와서 문을 마구 두들기는 것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 제가 키우는 돼지 다섯 마리가 옆집 김씨네 채소밭에 들어가서 채소를 좀 많이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김씨에게 채소값을 물어주겠다고 하니까 이 김씨 하는 말이, 채소값으로는 안 되니 그 채소를 뜯어 먹은 돼지 다섯 마리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정말 분통 터지시겠네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목사님, 동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 하나 옳다 그러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동네 사람들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이런 억지가 어떻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김효성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 집사님, 제가 보아하니 동네 분들이 집사님께서 어떻게 나오시나 보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돼지가 아깝지만 줘버리십시오. 아니, 목사님, 돼지 한 마리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다섯 마리나 되는데 그걸 어떻게 채소 몇 포기 뜯어먹었다고 그걸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양집사님은 목사님이 편을 들어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왔다가 거들어주시지를 않자 그만 실망한 나머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해가 지나서 다음에 어느 날 새벽에 또다시 이 양집사님이 목사님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며 호들갑을 떠시는 겁니다. 목사님,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할렐루야입니까? 아, 작년에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겠다 싶어서 돼지 다섯 마리를 그 김씨에 정말로 줘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네, 잘하셨네요. 그런데요, 아, 글쎄, 어제 김집사네 소 두 마리가 우리 채소밭에 들어와서 채소를 다 뜯어먹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돼지 다섯 마리 주고 소 두 마리 얻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주님 공의로우신지요. 그리고는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양집사님 어쩌실 작정입니까? 어쩌긴 뭘 어째요. 저도 소 두 마리 뺏어와야죠. 그 김씨네도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김 목사님이 편을 들어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양 집사님, 우리는 기독교인 아닙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서 되겠습니까? 채소값 얼마 한다고 그것 가지고 이웃 사촌에게 소를 빼앗아 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김씨네 용서해 주시고 소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 이번에도 목사님이 편을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이 양집사님이 또 그만 실망한 나머지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가셨답니다. 다음날 새벽 또다시 문을 두드리고는 이번에는 진짜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막 소리를 치고는 집으로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은 또 무슨 일입니까? 네, 어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김씨네를 찾아갔습니다. 이보게 김씨,
이웃 사촌끼리 채소값 얼마 한다고 그게 대수인가? 소 염려하지 말게. 채소값도 신경 쓰지 말게. 내버려 두면 채소 그거 다 다시 자라네. 그래 염려하지 말게나 나 가네. 그리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참 잘하셨네요. 그런데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하도 시끄러워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이 김씨가 한 50마리는 좋게 돼 보이는 돼지떼를 끌고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김씨가 한다는 말이 이복의 양씨 나는 자네 돼지를 빼앗았는데 자네는 왜 내 소를 뺏지 않나? 내가 지난밤에 부끄러워서 한숨도 못 잤네. 여기 자네에게서 빼앗은 돼지가 새끼를 쳐서 한 50마리는 되었으니 다 가져가게! 그리고는 돌려주는 겁니다. 목사님, 이 돼지들은 받아도 되겠지요? 네, 그럼요. 그 돼지야 원래 집사님 거 아닙니까?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그리고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일로 이 양집사님이 얻은 것은 동네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양집사님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이, 저 양씨는 정말 기독교인이야. 그리고는 그 일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2주 동안 저는 함께 더불어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사는 길을 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먼저 비판하지 말 것과 다음으로 서로 격려할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서로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할 것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뜻이죠. 용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용서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능력이자 증거라는 것이죠. 성경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불신자들에게조차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느냐 하고 물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대답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불신자들도 원수 사랑의 메시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그 메시지가 강력하고 도전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사상, 어떤 종교에도 원수를 그토록까지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슴에 강력한 인상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원수 사랑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용서하는 순간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과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막스요,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용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지금 이 장면에서 주님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과일을 하나 집어먹으면서 그 친구 용서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감당할 수 없는 채찍을 맞으시고 옷을 모조리 빼앗겨 벌거벗 끼우시고 머리에 가시관과 허리에 창자국을 남긴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그 짓을 한 이들을 향해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일곱 문장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모든 위대한 문장들의 고백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고통을 준 이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와 그 응답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한 죄의 대가를 십자가상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서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역시 자신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59절, 60절은 이렇게 그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드리고 싶어하고 실제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주님의 구원을 구하지 않는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기도인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많은 이들이 드리기를 원치 않고 실제로 드리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저 악한 인간들을 주님 심판해 주십시오. 저들을 짓밟아 주시고 죽여버려 주시고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싶어하고 실제로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의 이런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그 스데반 자연인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 길에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고백도 위대하겠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있다면 바로 원수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고백일 것입니다. 이 고백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스데반 자연인에게 없는 어떤 힘이 그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에게는 없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그에게 충만히 공급되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공급되는 놀라운 하늘의 힘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원수마저
용서하고 사랑하여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원수는커녕 섭섭하게 한 친구 한 명도 용서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위대한 힘은 하늘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부터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이웃을 더 나아가 원수를 용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용서를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한 후 대학 3학년으로 복학하여서 한 번은 자취방에서 누워서 잠시 쉬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군에서 저를 유독 괴롭혔던 고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부동자세로 세워놓고는 주먹과 군홧발로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들로 저의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갑자기 제가 주먹을 불끈 쥐고는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땀이 흘러나오고 제 안에서 용암처럼 무엇인가 터져나오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순간 람보가 되어 상상 속에서 그 고참을 총과 칼로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짓밟고 모욕하는 상상으로 제 원한을 달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5분 만에 제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고참은 지금 틀림없이 저를 잊어버렸을 테고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군대에서만 그에게 고통을 당했을 뿐 아니라 제대하고서조차도 그에게서 자유롭지 못하여 여전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비참한 마음으로 주님께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힘이 들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 고참을 제 마음에서 떠나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를 용서해버릴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밀물처럼 밀려들어오고 제 안에 끓어오르던 분노의 용암이 썰물처럼 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고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악한 군대 문화에 군사 문화의 희생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도 신참일 때 이유도 없이 고참들에게 모욕받고 얻어맞고 괴롭힘을 당했을 테고 그 분노를 어찌하지 못하여 그 자신이 힘이 생기자 이제 또 힘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 분노를 쏟아놓는 희생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고참을 용서하고 떠나보내지 않으면 저 역시 그 분노를 어찌하지 못하여 친구에게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쏟아놓아야 하고 심지어는 결혼하면 아내와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을 쏟아놓지 않으면 안 되는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그 분노와 폭력의 악순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저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 마음속에서 모든 분노와 원망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고참을 떠올리게 되어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웃는 얼굴로 그 고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비로소 그를 놓아주고 용서하고 저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힘입어 우리는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형제를, 이웃을,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자 하는 자는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외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를 실천하게 해주시고 자유와 회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를 받는 이보다 용서하는 이가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용서를 베푸는 이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누리는 용서의 축복 중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상처받고 미움받고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것으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상처에서 골마 썩어 흘러나오는 고름 덩어리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고름은 우리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가족과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주님의 치유가 없으면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는데 언제 주님이 그것을 치유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순종하여 용서를 실천할 그때에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읽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 뭉클한 것이 올라오게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그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는 대목에서 요셉은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형제들과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세 번에 걸쳐서 요셉은 크게 통곡을 합니다. 앞서 두 번은 그 자리를 급히 피해서 방에 들어가 혼자 흐느끼고 다시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사람들 앞에서 통곡을 하며 울게 되지요. 창세기 45장 1절 2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첫째는 왜 요셉이 처음부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는가? 두 번째는 왜 요셉이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크게 통곡하며 울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곰곰이 묵상하던 끝에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자신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형들이 자신 앞에와 절할 때에 어린 시절 꾸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볕단과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게 하려고 하는 그 구원 계획을 깨닫고 난 후에조차도 요셉은 형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면서 형들에게 자신을 숨긴 채 형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내고 쌀을 보내고 가족을 묻고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베냐민이란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고 그리고 베냐민이 오자 형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쌀자루 속에 한 번은 돈을 넣었다가 한 번은 그 은잔을 넣었다가 결국은 베냐민을 노예로 삼고 형들에게 베냐민을 놔두고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들에게 예전의 그 상황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렸듯 베냐민을 팔고서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또 한 번 자신을 판 것처럼 동생을 파는지 요셉이 보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베냐민을 팔고 살겠다고 그 곡식을 들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아마도 요셉은 군대를 보내어 형들을 다 잡아와 목베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팔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상황으로 형들을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으로 요셉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두 번이나 요셉은 견딜 수 없이 끓어오르는 정을 안고 그 자리를 피해서 흐느끼고 정을 억제하고야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 흐느끼는 시간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저들이 나를 판 자들인데 저들을 살려서 보내야 합니까? 그 흐느끼는 시간은 그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할 때에 고인 고름을 짜내듯이 영혼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고름을 다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그의 영혼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고름이 응어리가 원하니 굳은 살처럼 박혀버린 분노가 다 녹아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분노와 젊은 시절을 죄수와 노예로 보내야만 했던 그 비참했던 시절에 대한 회한과 그리운 동생에 대한 정이 모두 다 눈물이 되어서 흘러나오며 치유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의 치유는 하나님이 유다를 변화시킨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유다야말로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주동자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베냐민이 노예로 잡히게 되자 요셉에게 엎드려 간청하기를 베냐민 대신 나를 노예로 삼고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베냐민을 놓아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는 아마도 놀라서 죽고야 말 것이라 그 아버지를 참아 볼 낯이 없으니 나를 잡아두고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유다가 요셉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마지막 남아있던 모든 분노와 상처와 쓰라린 아픔들이 다 녹아서 눈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유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며 요셉 안에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이 그를 깨끗이 치유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면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성령의 불길 안에 다 녹여져서 물이 되어 흘러나와 깨끗이 비워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이 실천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고 주장하실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비로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베풀기를 구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를 녹여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한 번도 예외 없이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원한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베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졌던 원망을 배우자와 가족과 형제에게 가졌던 분노를 나를 멸시하고 이용하고 착취한 이웃에게 가졌던 원한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시고 모두 물이 되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비워주시어서 주님의 영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주의 아들, 딸들의 심령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